네, 고 강현희 소방경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5월 만취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 역시 논란입니다. 먼저 기억이 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당시 사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해 4월 2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도로 위에 쓰러진 남성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있는 구급차 내부입니다. 이 남성 구급대원을 향해 손찌검을 하고 난동을 계속 부립니다. 난동은 끝나지 않고 계속 됐는데요. 아, 지키는 왜 지키라고요? 내가 여보도 안 지켜 먹었어. 그러니까. 야, 이 야. 지켜서 못 질라고. 어? 심지어 병원에 도착하고 난 후에도 난동은 계속됩니다. 급기야 이 난동을 말리는 여성 구급대원을 향해서 여러 차례 손찌검을 하는데요. 여성 구급대원, 이 주치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다 한달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부분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욕설과 폭언이 있었는데요. 숨진 강연희 소방경. 이 사건 직후에 그야말로 많은 네, 후유증을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가슴 아픈 일인데요. 뭐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지난해 4월 네. 2일날이에요. 그것도 낮 1시입니다. 예, 낮이었군요. 그러니까 대낮부터 네. 술 먹은 것 같아요. 네. 아침부터 마셨겠죠. 아니면 그 전날부터 마셨거나. 네.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전북 익산역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네. 누군가 발견을 해서 119에 신고가 됐고, 사실 119 우리 강인희 소방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에 태웠어요. 구급차 안에서 지금 저 행패 부리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기에서 뭐 여성 대원들한테 욕설하고, 심지어는 여성 대원들한테 성적인 어떤 그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리고 이제 뭐자 참고 잘해서 병원까지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난동이 계속됐고요. 급기야 그이 강현희 소방령 같은 경우는 머리를 주먹으로 한 네다섯 차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소방기본법, 아, 저, 이 소방에서는 바로 하죠.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이제 현행범 체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우리 강현희 소방령 같은 경우는, 소방관 같은 경우는, 사건이 나고 한 4일 뒤에서부터 이 두통,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경련이 일어나고, 알수 없는 원인으로 딸꾹질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뭐이 정신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이제 그 치료에 진입하게 되죠. 예. 그렇군요. 병원에 갔지만 정밀 검사를 앞두고요.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세상을 떠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강인희 소방경이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나서 병원을 찾았더니 자율신경계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기립성 저혈압 및 어지럼증 진단을 받고 대형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에서의 그 정밀 검사를 기다리던 중에 돌연 뇌출혈로 쓰러져서 바로 이제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사실 이 정도면, 물론 제가 법적 지식이 부족합니다만, 폭행 치사가 적용되고 처벌돼야 할것 같은데, 소방기본법 위반, 그러니까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법으로만 뭔가 적용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당시 경찰에서 지금 소방기본법이 5년이냐 5년만이냐 벌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은 낮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폭행치사가 인정되려고 하려면 폭행으로 인해서 원인 결과 사망했어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를 밝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뇌출혈이 쓰러져서 뇌동맥이 파열됐고 또 합병증이 있었다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당시에 폭행만 가지고 해서 사망 이루지 않았다, 사망 이루었다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경찰을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폭행치사죄를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소방기본법 적용을 했고 거기에 이제 모욕죄라든지 추가를 했지만 그렇게 하게 보니까는 당연히 형량이 낮아지고 처벌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힘들다, 연결이 안돼 있다고 본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인과관계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머리를 세네 차례 맞았고요. 그 다음에 사흘 후에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그런데 더 무슨 인과관계가 필요하죠? 예.
이게 이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전북 지방 경찰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부검 의뢰를 했어요. 네. 사인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죠. 결국 사인이 어떻게 나왔냐면 네. 뇌 동맥류 파열 및 이후에 발생한 합병증, 그러니까 네. 심장 등의 다장기 부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강소방경이 언제부터 이런 지병, 이거 지병 종류거든요. 사인으로 지금 얘기한 게 네. 언제부터 이런 지병이 발병했는지 예,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이제 해석이 좀 네. 좀 어려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질병을 앓은 게 이 사람이 때림으로 해서 그게 악화되는 데 기여를 했는지 네. 이 여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경찰은 의료 관련돼서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네. 대한의사협회라든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런 데 등등에다가 자문을 요청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결과에 따라서 폭행치사가 적용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경찰 단계에서는 폭행치사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폭행치사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위반 그리고 모욕죄 등으로 이 남성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형량이 사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낮습니다. 예. 사람이 어쨌든 숨졌는데 징역 1년 10개월이거든요. 예. 그 재판부는 이 기소된 내용 자체가 소방기본법 위반 또 업무방해 모욕 등 7개의 그 범죄로 기소가 됐는데 네. 1년 10월을 선고하면서 그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출동한 소방 공무원이나 지인을 폭행했다. 그래서 범죄 발생 빈도,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사회 방해 차원에서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네. 이제 나름대로는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이 강인희 소방경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어느 정도 또 이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래서 사망에 대한 책임을 좀 묻고 싶은 것이 시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이자 정의감일 텐데 그렇죠. 사실은 이 재판에서는 기소되지 않은 죄명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에서도. 근데 어쨌든 폭행치사가 기소가 안 됐는데 네. 그 부분을 양형에 또 반영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빼고 하다 보니까 남은 게 소방기본법이라든지 뭐 업무방해, 모욕 이런 것들이니까 이상의 1년 이상의 실형을 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폭행치사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비교도 안 되고 높은 형이 나왔겠죠. 그렇군요. 예. 네, 사실 그래서 폭행치사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일단 소방기본법 위반이 적용돼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순직은 인정이 됐다면서요. 네, 이것도 최초에는 그냥 일반 순직 처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유가족이라든지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위험 직무 순직이 따로 있습니다. 네. 위험한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서 순직한 경우하고 일반 순직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일반 순직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재심을 통해서 강소방경의 순직은 위험 직무 순직이다 하고 인정을 하는 이제 네. 그런 일이 생겼는데 사후에라도 저게 됐다는 거는 굉장히 다행인 거고요. 네. 이거 일반 순직 처리하고 위험 직무 순직 처리 안 해주는 바람에 소방관들 한 뭐 5만여 명 그다음에 뭐 유족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이게 생명을 무릅쓰고 직무를 네.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네. 위험 직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는 항의가 빗발쳤었거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소방관이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네. 엄밀히 얘기하면 위험 직무 그 자체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네. 부분이 1차에서는 기각됐던 부분이 아쉽기는 하죠. 네, 물론 인과관계는 더 따져봐야 된다는 그러한 결과도 있었지만 일단 이 강현희 소방경 사흘부터 고통스러운 증상을 호소했고요. 그래서 병원 진단이 받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앞두고 뇌출혈 증상까지 보이면서 한 달 정도 만에 숨지고 만 건데 사실 이게 소방관들뿐만이 아니라 경찰에게도 해당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글쎄요, 방해를 넘어서 정말 폭행까지 하는 많은 사람들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뭔가 강력한 처벌 그리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처벌 대책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다시피 소방기본법도 5년 이하 500만 원 벌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5년 때릴 수도 있어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런 네, 그렇게 않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네.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이고 공무원들한테 위해를 가해도 구속은 될지언정 보통 집행유예를 풀려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법이 되어 있는 대로 최고형을 때리면은 법원에서
최고형 선고를 해주면은 그렇게 못할 텐데 실제적으로 법원 가게 되면은 법원 단계에서 변호사도 이렇게 변호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제도는 있지만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좀 경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반 시민이라든지 또 피해 당한 사람들이 볼 때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구급대원들이요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호신술까지 배운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아닐 텐데요. 여러분들 물론 다들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